네, 안녕하세요. 이번부터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이지동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 1독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특별히 신약 부분에서 한 책마다 그 계열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읽으실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런 순서로 각 그 신약 책의 계열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을 계열을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마태복음이 마태라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가 적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실제로는 저자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초대 교부들, 예를 들어서 서기 135년경에 나온 파피아스라는 교부, 또 175년에 나온 아레니우스 교부의 그 글을 보면은 이 복음서가 사도 마태에 의해서 적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글을 적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지동이 적었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이거 이지동 전도사가 적었어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이 마태가 적고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드렸다는 걸 가정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마태가 적었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것이 마태가 적었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복음서들이 보통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걸 모든 사본을 사람들이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그런 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복음서의 제목을 적을 때에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헬라어로는 카타 마티온이라고 해서 이것이 마태가 적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복사하면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또 마태복음이 적혀진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하셨듯이 세 번째 성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정축했던 그 성전이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이 적어도 서기 70년 이전에 적혔다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또 그 교부인 아레니우스의 글에 의하면 이 복음서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생존에 있었을 때 적혔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약 60년대 초반에 순교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마태복음이 적혀진 시기는 70년 이전, 적어도 60년대 중반 이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적혀진 시기는 대강 50년대 후반, 60년대 초 그렇게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면 이것이 대충 한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도입부로 4장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처음에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저희들이 또 익히 아는 동방박사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약간 언급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챌린지를 하고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챌린지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18장 35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담화 1, 2, 3이라고 했는 그런 부분이 교재에 나올 것입니다. 그 담화라는 것은 영어로는 discourse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단락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나오는 담화가 우리가 익히 아는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그 대목이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씨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밀과 가라지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25장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담화 두 개의 담화가 더 나오는데 하나의 담화는 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18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담화, 다섯 번째 담화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또다시 하늘나라에 대한 또 비유가 또다시 나오죠. 열 처녀에 대한 비유, 또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비유가 그 다섯 번째 담화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대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대목이 26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27장 51절에 나오는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예전까지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지던 그런 희생제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명인데요. 이 대사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혀졌습니다. 앞에 이제 그 목장 식구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부분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모든 그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적혀졌는데요. 이 대사명에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 나오는 대목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그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집중해서 적혀진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에서 대사명에서 분명하게 모든 민족을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만이 아닌 많은 모든 민족에게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좀 기억하고 싶은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를
좀 기억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제는 예수님, 주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대목이죠. 구약에서 언급된 그 수많은 예언들이 구세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다윗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 시대까지 14대, 그리고 다시 그 이후로 예수님까지 14대. 왜 이 다윗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무엘 하에 7장 8절부터 16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튼튼히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이고요. 또 이 영원한 왕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 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그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람인자의 놈자자를 써서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이 단어가 약 31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떤 유래가 된 것은 다니엘서에 보시면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7장 14절, 다니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그 권세가 이 인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땅에 오실 구세주요 권세자이신 그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에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네 번째로 주제는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 이 구약 시대에서 속죄 제사는 항상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제물을 바칠 짐승을 가져오고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이 지금 죽는 이 속죄 제물이 된 짐승에게 이양되고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속죄는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죄의 대속을 위한 영원하고 효과 있는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어떤 그 제사법이라든지 많은 그 율법들이 있죠. 음식에 관한 그런 규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 제사에 관한 그런 율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지만 이 희생 제사에 대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바뀌고 폐지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생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그런 효과를 가진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폐지하셨다고 여러분 보시면 맞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 주제 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태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언급된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태복음을 적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대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단순히 그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그 주제가 이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대목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는 구절이 그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 다섯 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읽을 때 마태복음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음으로써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마태복음이 전개가 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중점을 두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서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하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도 좀 듣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또 고쳐나가고 어떤 시간이 한 20분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장 19용으로 나가는 파일에 그 종이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한 다섯 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분리수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대목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그리고 대사명이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말씀들은 여러분 성경 교사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한 번쯤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것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 관로로 부분 한 부분은 아마 이 PDF 파워포인트하고 제 강의 가운데 다 이렇게 언급이 되었으니까 답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